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심쿵 포인트가 많은 바로 소동물을 보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잠쥐라고 하는 바로 피그미 다람쥐 혹시 아시나요? 그 피그미 다람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분양을 하면서 키우고 계신데 너무 귀여운 비주얼에다가 깜찍하고 또 심지어 번식도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친구도 만나고 또 이쁜 친구도 만나고 또 이쁜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더도 말고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전에 제가 한번 왔었는데 주인이 바뀌셨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또 여기 왔구만. 와,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이쁜 소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사육장 보이시나요? 와, 아이들 자고 있어. 안녕. 우와, 너무 귀엽다. 태어난 지 별로 안 됐나 봐요. 네, 지금 한 달도 안 된 아이들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페디그리 햄스터가 있네. 페디그리가 여러분 아세요? 햄스터 중에 진짜 가장 크다고 그 알려져 있는 굉장히 큰 햄스터인데 얼굴만 살짝. 오! 제가 키우고 있는 애고요.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아, 그리고 여기에도 엄청 이쁜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 얘네는 약간 이런 매력이 있네. 지금 우와. 피곤해서 네, 잠잘 시간이라. 아, 계속 들어간다 얘가. 조그만 구멍에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페디그리 뭐 애기도 있어요? 애기가 한번 본 적이 없어서. 지금 태어난 지 2월 24일 한 달도 안 된 아이. 와, 와, 미쳤어. 이거 진짜 이거 심쿵한다. 이거 한번 건드려봐도 돼요? 아, 일어났다. 아. 얘네들은 최초의 네덜란드 유럽 쪽에 수입이 되면서 혈 관리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혈통서가 별도로 따로 있고요. 혈통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혈 관리가 되다 보니까 건강하게 좀 오래 잘 사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토티쉘이고요. 응구야, 옛날에 페디그리 잠시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수명이 오래된 아이여서 저한테는 오래 안 있었거든요. 한 1년 있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너무 귀엽다. 이건데? 아, 이렇게 두 발로 서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너무 귀여워네. 야,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올린다. 너 그러고 다녀?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옳지. 와, 얘 진짜 이쁘다. 우와. 주머니 넣는데요? 예? 맞아요. 햄스터는 볼주머니가 네. 있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숨어서 먹어요. 아, 귀엽다. 얘가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초등학교 앞에서 분양하던 그 문방구 햄스터? 맞아요. 막 3,000원, 5,000원 하던 애들인데 지금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돼서 함부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는 분양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얘는 계약서도 써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분양계약서가 필수예요. 저 예전에 이거 300원에 입양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쵸. 문방구 앞에서요. 네, 맞아요. 아마 90년, 90년생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80년생 분들도 공감하실 건데 문방구 햄스터 졸기탱. 아, 대표님 혹시 피그미? 네. 피그미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짜 너무 이쁜 친구니까 심장 조심하세요. 심장 터집니다. 사육장이 기본적으로 좀 높은 사육장이어야 되거든요. 매달려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태어난 지 한 달이 좀 덜 됐어요. 막 짹짹 소리 난다. 우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주 핸들링 해주시면 금방 친해질 수 있거든요. 아이고, 미쳤다. 약간 그 하늘 다람쥐 같으면서도 쥐 같으면서도 햄스터 같으면서도 뭔가 다 섞였어요. 슈가 글라이더 같으면서도 뭔가 다 섞였네요. 네. 와, 야, 일로 내 손에 올라오면 안 돼? 내 손은 약간 냄새가 다르지. 아이고, 어구, 어구. 와. 이제 핸들링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네. 꼬리를 잡으면 꼬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키우실 때는 거의 햄스터와 유사한 환경에 키우시고 먹이도 햄스터와 거의 유사한 걸 먹어요. 그리고 과일이랑 야채 같은 거 섞어주시면 더 좋고요. 와, 이게 진짜 네, 감사합니다. 눈
까맣다 끝나는 것도 너무 귀엽다. 대표님 혹시 얘네는 혹시 어디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죠? 얘네들은 아프리카 쪽에도 많이 살고요. 네. 이집트랑 그리고 남아메리카 쪽, 일본에는 천연 기념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종이에요. 아 진짜 일본에도 살아요? 네. 와 신기하다. 우리나라에 왜 없니?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여운 쥐가 있는데 맵밭쥐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도 자연에선 본 적이 있거든요. 논이나 이제 벽화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곳에 이제 둥지를 틀면서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 너무 귀여워요. 이 겨울잠쥐는 아니어도 맵밭쥐라고 있습니다. 근데 보호돼서 잡아서 키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얘네가 이름이 피그미 다람쥐? 그 다음에 겨울잠쥐잖아요. 왜 겨울잠쥐라고 하는 거죠? 이름 그대로 네. 겨울이 되면 동면에 야생에선 동면을 취하는 애들이에요. 네. 사람이랑 같이 반려로 지낼 때는 따로 잠을 자면 안 되고요. 아 원래 네. 동면을 한다 해서 네, 동면을 하면 못 깨어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 가정에서 반려로 키우실 때는 반드시 온도를 따뜻하게 최소 21도 이상을 유지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똥을 발견했는데 똥도 작네. 똥도 작고 소중해. 와 근데 이 정도 사육장이면 사실 출산도 하고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 되게 특이하게 이런 거 보시면은 약간 놀이... 오 여기 있다 저기 뒤에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보면 또 치칠레 같네 뒷모습. 자 여러분들 한번 썸네일 각 좀 한번 뽑아볼게요. 너무 초귀엽잖아요. 아이고 내 손이 안착돼서 잘 있구만. 친구랑 같이 있어. 어 여기 앞에 잘 보고 있어야 돼. 자 하나 둘 셋 찰칵. 잘 가. 고마웠어. 들어가. 아 방금 아기들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애들이고요. 네. 완전 성체는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된 애들이에요. 아이고 야 너 세수 진짜 쿨하게 잘한다. 어이구 엄청나게 초귀요미. 여러분들 세 번째 신쿵 포인트인데 또 오 쥐소리가 난다. 이게 뭘까요? 과연? 아 야 너도 너무 귀엽다. 이거 슈가글라이더잖아요 여러분. 근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슈가글라이더 플래티넘이고요. 보통 핸들링 하실 때 네. 이렇게 손으로 감싸주시면서 약간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얘네들은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최소 15초 20초 이상은 이렇게 데리고 네. 있으시다가 살짝 풀어주시면 좀 더 안정을 찾죠. 아이고 무서웠어요. 얘는 태어난 지 얼마큼 된 아이예요? 이제 엄마 배 주머니에서 나온 지 지금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리고 또 색깔이 또 다른 지 우와 얘는 루시스틱이고요. 와 야 너 복싱 배웠니? 막 호흡을 막 슥슥슥 하는데 우와 얘 색깔이 미쳤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이 슈가글라이더는 제가 알기로 호주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랑 남미 쪽? 뭐 어떤 섬에도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선 호주가 주 서식처입니다. 너무 귀엽죠. 점프하는 날개도 가지고 있어요. 날개 비막이 있어서 야생에서는 뛰어다닐 수 있게 나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유대하늘 다람쥐라고 하는데 이 날개를 보면은 여기 쭉 늘어지죠. 비막, 예, 비막이 있잖아요. 통해서 이제 멀리 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 아이고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고마워 만나게 해서. 이제 집에 가자. 아이고 이뻐라. 응 여기로 가야지 집이야. 응 여기로 가. 옳지 들어가세요. 옳지. 쟤는 계속 소리 내네. 와 여기도 있구나. 뭔가 이게 어떤 주머니에서 계속 꺼내시거든요. 약간 포켓몬처럼 포켓몬 볼에서 꺼내는 것처럼 꺼내시는데 와 큰아이다. 우와 이게 다 큰 거죠 거의. 거의 한 6개월 부모님 시선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살짝 뒤로 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녀도 잘 따라다닐 것 같긴 해요. 이제 주인을 알면은. 아이고 한번 슈가글라이더 맘마 먹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와! 와! 우와 이렇게 앞다리로 잘 들고 먹는구나. 실제 얘네가 야생에서 먹는 게 파파야랑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먹어요. 아 유칼립투스요? 코알라가 먹는 거 아닌가요? 야생에 이렇게 먹고 집에서 반려로 키우실 때는 사과랑 당근 위주로 주시고요. 이거 하나 더 먹을래? 옳지. 아니야 여기 손이야 손. 여기 있어 여기. 떨구지 말고. 아이고 와 근데 꼬리가 여러분 진짜 길어요. 날 때 또 비행할 때 꼬리 쓰지. 어? 너 나한테 오거니? 와봐.
와, 여기도 슈가 글라이더가 있나 봐요. 또 귀여운 걸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거기 뭐가 있나요? 친칠라 아기가 있어요. 아, 친칠라요? 네. 야, 얘 슈가 글라이더네. 완전 그냥 옆에 탈착 붙여다니네 그냥. 네, 그냥 안 보여주려고 해요. 아, 안 보여주려고 해요? 네. 새끼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지금 안에 새끼가 있다고 하는데 안 보여주려고 하나 봐요, 엄마가. 왜 그래, 피카츄야. 아기를 안 보여준다 해서 얘 사탕수수를 넣어줬는데. 오, 나왔어. 야, 주자마자 나오네요. 우와, 이게 지금 태어난 지 며칠 정도 된 거예요? 한 10일 정도 됐어요. 아, 열흘 됐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네. 아, 귀여워. 이게 만지면요 여러분들 되게 보들보들하고 머리가 엄청 작아요. 지금 보면은 엄마, 엄마, 아빠, 아기, 찐칠라입니다. 오, 이거 엄마 오니까 소리 낸다. 젖을 한 두 달 동안 먹거든요. 네, 지금은 한창 잘 먹을 때죠. 아,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네. 오, 허락해 주는 거니? 싫어? 우와, 엄청 보들보들하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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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어? 저를 엄청 좋아하는. 얘 지금 막 입 벌려서 막 좋다고 그러는 거죠? 네. 어이구, 예전에 플레이독이랑 산책 간 적 있었는데 얘네들 산책 나가면 미역기처럼 이렇게 쭈뼛쭈뼛 쓰더라고요. 거의 저희 마스코트예요. 지금 안아달라고 지금 난리 났네 얘가. 아유, 안아달라고. 안아서도 많이 재워요. 아, 진짜요? 지금 눈 보이세요? 안락하고 행복한 표정. 여기 또 어떤 아이가 있는데 뭐죠? 뭐야? 패딩인데요. 얘네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얘네가 패딩이 꼬여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털 관리도 해줘요. 얘도 진짜 귀엽다. 여러분들 얘 작아 보이는데 얘도 보시면 엄청 큰 사이즈예요. 얘네가 몇 그램 정도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무게를 재본다고 합니다. 햄스터의 무게는 과연? 와, 얘 200g이네. 더 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280g, 70g 이 정도까지. 얼굴 뭉개진다. 어이구, 얘는 털이 엄청 기네. 네, 그래서 배딩이 이렇게 뭉치는데. 아니, 털을 잘라준다고요? 네네. 쳤다. 왜요, 왜요? 아, 16g 차이 나네. 털 찐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털 기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잘라주는구나. 네네. 와, 골든 햄스터 우리 애기들이라고 해요. 근데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얘는 꺼만해. 아, 이 꺼만 것도 나름 그 매력 포인트가 있다. 와, 얘 되게 조그만해. 잡았다. 오이구야. 넌 뭐야? 너 왜 이렇게 작아? 빨리 먹고 빨리 커라. 예전에는 막 박스 그런 박스 주워다가 햄스터 기르고 막 그 탈출해서 야간에 잡고 하는 맨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용품들이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건 옛날에도 있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건 있었는데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귀요미들 진짜 많이 봤고 나중에 진짜 피그미 다람쥐 기회 되면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 오늘 진짜 심쿵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보는데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였던 거는 바로 겨울잠쥐 피그미 다람쥐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일본에도 겨울잠쥐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네요.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나라에도 귀여운 맵바지가 산다는 거 무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